딱 요렇게 나오신다고, 요렇게 녹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편집 읽기 해서 필요하신 부분만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을 진하게 했어야 되나 봐. 이점좀 봐. 해보셨으니까 아시죠? 저희가 여기 왔다 갔다 조금씩은 할 건데 저희가 보이더라도 저희를 보시면 안 되고 네네. 여길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웬만한 여기. 여기가 이게 시청자의 눈이에요. 이 카메라 자체가 이 카메라하고 소통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폰하고 네. 아시겠죠? 그럼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보여주실 게 있으면 이렇게 아, 해보셨죠? 네. 들어서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 잠깐만요. 한번 이렇게 보여준다 하면. 잘 보이네요. 네. 네. 요 정도만 좀 해줘도. 그때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멀리 봤어야 되는데 혼자 하시니까 카메라가 되게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네. 이제 가볼게요. 자, 사인 드릴게요. 하나, 둘, 여기 보시고요. 하나, 둘, 하나. 자, 환하게 조화롭게 지혜롭게. 허그 포엠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뭐냐면 제가 도서관을 경단녀로서 도서관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나의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늘 자서전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자서전 쓰기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글 쓴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하여간 결단을 내렸어요. 뭐든 해야지. 놀 순 없어. 이러면서. 그래서 나의 이야기라는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등록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게 이제 수필이든 뭐 뭔가 그거로 쓰는 건 줄 알았어요. 진짜 글 산문처럼 이렇게 길게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시를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는 아 나는 산문 스타일인데 막 이러면서 시는 부담스러운데 막 이렇게 축약이 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런데 막상 강사 선생님이 부담을 이렇게 멘트 하시는 것마다 부담을 줄여주셔서 제가 나름 시를 쓰게 됐죠. 그래서 데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그 시 쓰는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모든 사물이 그냥 새롭고 막 즐겁고 막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사물을 뭐 말하자면 이렇게 휴대폰을 봐도 그렇고 뭐 식탁을 봐도 그렇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에 대한 시를 쓴다면 뭐 어떻게 했을까? 제목은 뭘로 할까? 뭐 이러면서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한 학기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랑도 할 겸 여러분이 시 쓰는 게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 그것을 알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 여기 질문 퍼그포엠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뭐냐고 그러시는데요. 퍼그포엠이 뭐냐면요. 퍼플 그린 포엠 시 라는 뜻인데요. 제가 보라색 좋아하고요. 그린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시를 쓰는데 보라색이든 그린색이든 어떤 색이든 제가 추구하는 저만의 창작 크리에이터로서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퍼그 포엠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뭐 환하게 조화롭게 지혜롭게 뭐 이런 것은 제 삶의 어떤 방향성 그런 거고요. 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쓴 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게 참 졸작이지만 자 보세요. 좀 전에라는 시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일단 보시고 들으시고 질문, 네, 여기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좀 전에 하늘이 보였다. 아, 음악을 깔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은 그것까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해요. 좀 전에 하늘이 보였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좀 전에 꽃이 보였다. 수줍게 피어있는 나팔꽃이. 좀 전에 사람이 보였다.
밝고 환한 표정의 사람이 좀 전에 삶이 보였다. 그저 그냥 바라보고픈 삶이. 이건데요. 좀전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제목을 하면 그 어떤 인칭대명사든 뭐 사물의 이름이든 뭐 그런 것을 써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시간에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들은 거예요. 어떤 그 지나가는 말로 하는 그런 이걸 무슨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인칭대명사 아닌데 이런 걸로도 제목을 할 수 있다. 이게 특이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문득 이거 잠깐 진짜 딱 1분 만에 시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거 또 하나 있어요. 이게 제가 늘 아이들 여고생 아이들 볼 때 중고생 뭐 아이들 볼 때 이걸 늘 느꼈는데 이날 제가 딸아이 고등학교 시험이라 시험감독을 복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딱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역시 뭔가를 하면 이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시상 자체가 안 떠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란한 존재 들어보세요. 뽀얀 분칠, 빨간 입술, 짧고 좁은 스커트, 삼선 슬리퍼에 담긴 맨다리. 너의 가슴을 듣고 싶다. 누구의 잣대가 절망케 하였는지, 누가 나 여기 있다고 라고 절극해 하였는지, 내 시퍼런 얘기를 하려무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의 까만 날개짓으로,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주황 지느러미로, 흙바닥에 철벅이는 투명한 빗방울로, 녹아내리는 빙하에 닿는 누런 바람으로, 괜찮아, 저 푸른 우주에 너만의 노래를 들려주렴. 내 붉은 몸짓은 별처럼 빛날 테니, 노란 기다림은 헛되지 않으리. 아이들이 막 뽀얗게 막 빨갛게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또 맨다리 막 그렇게 막 슬픈 찍찍 끌고 아니 화장 뽀얗겠는데 슬픈 찍찍 끌고 막 이렇게 어른들의 시선이 막 부정적이시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제가 심리 상담도 하고 아이들 학교에 수업도 들어가고 이제 자원봉사로 들어갔지만 그런 어떤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사실 아이들을 다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다 보여준 대로 아이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좀 넓은 시각으로 좀 포용력 있게 아이들을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내면은 이야기 들으면 정말 시퍼런 이야기예요. 정말 멍이 들 대로 들은 어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뭐 이런 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시를 제가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창공을 이렇게 높게 막 날개를 활짝 펴고 나르는 그런 독수리처럼 그냥 두려울 것 없이 활짝 활개를 치라는 거죠. 치장하는 게 내 신경 쓰고 그런 거에 이제 드러낸 외적인 어떤 그런 표현보다는 그 내적인 어떤 그런 것에 자기를 표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시를 두 개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